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부터는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권력투쟁은 참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친위부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중간한 다수보다도 아주 소수의 결속력이 강한, 응집력이 강한 사람들이 권력을 쟁취하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나치가 여러분들 장악할 때도 친위부대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가장 여러분 권력의 중심에 이게 이재명 당대표의 친위 세력이고 작년도에 공식적으로 출범됐던 이 친명 조직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 정식 명칭은 예,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입니다. 냄새가 좀 이름이 예, 이게 이름들 그 중핵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운동권 출신들이죠. 예, 그러니까 야무지게 권력 투쟁을 하겠죠. 그리고 이미 혁혁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여러분들 그런 영장 청구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이 사람들이 다 이런 방패막이가 된 거지 않습니까? 다수 중요하죠. 그러나 훨씬적 결속력이 있는 그런 헌신적인 소수가 권력을 쟁취하는 데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이 더민주 전국혁신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재명을. 이재명을 여러분들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판사들 다 굴복을 하겠죠. 굴복을 시키겠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특히 여기 이번에 이런 원외 조직이었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 31명이 원내 진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이재명 씨는 머리가 비상해요. 이 권력을 쟁취하는 걸 보게 되면 투쟁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 같아. 그게 완전히 대한민국이 이재명이 소나기에 들어간 겁니다. 휘하에. 이게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변에 공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당선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소속 국회의원들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만들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장악하겠죠.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될 때 저는 굉장히 눈여겨본 조직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뭐 짧은 명칭은 그냥 혁신회의라고 그렇게 하네요. 가장 중심적인 인물은 강우연 50년 50세고 광주광역시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 분이죠. 이 전국대회를 열고 2기 출범을 발표하며 새 가시에 나섰다. 이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결속력을 강화해가지고 다시 또 당권을 장악하거나 대권을 여름 장악하는데 엄청난 여러분들 화력을 제공하겠죠. 작년 6월 달에 1기가 출범할 때 강위원 그 당시는 당대표 특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을 위한 조직을 만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31명 정도의 원내 국회의원들이 나왔으니까 일거에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주류 세력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만드는데 아마 뻔질나게 이제 언론에 타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핵심 세력들이 운동권 출신이고 상당히 여러분들 권력 투쟁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예, 다수 어리버리한 다수가 많아도 관계없는 겁니다. 소수가 결집해가지고 선거를 차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제압을 해서 뭡니까? 나라를 접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생생하게 볼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사람 좋은 다수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권력 투쟁에서는. 이 혁신회의 출신 당선자 31명 외에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이하경 국회 부의장 후보 등 혁신의 소속이 아닌 의원도 10명이 참석했는데 어쨌든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투쟁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또 전국적인 규모의 그런 투쟁 목표 그리고 투쟁 절차 그리고 투쟁 콘텐츠들이 대부분 다 이 혁신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발신되고 그걸 관철시키는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보시게 되면은 이미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사람들의 투쟁력이 얼마나 뛰어난 것은 작년 9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할 때 동조 단식 농성을 벌였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었을 때도 국회 안에 시위를 열고 구속영장 기각 탄원 성명 운동에 나섰고 대선을 향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공천혁명으로 총선 승리를 주도했다. 예,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성과를 본 거죠. 대통령 이재명 시대를 만드는 것이고 혁신회의는 대선이라는 결전을 준비하는 조직이다. 예, 대한민국은 그렇게 접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맨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다 무관심하고 다 주저주저하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딱 장악해가지고 뭐죠. 그냥 나라의 방향을 다 그냥 그렇게 그냥 몰고 가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 AI를 활용해가지고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가 어떤 조직인가 물어보니까 잘 정리해 주네요. 이재명 당대표의 차기 대선 준비를 위한 친이 조직으로 평가되고 있고 작년 6월 달에 강성 친 이재명과 주도해 만든 단체로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을 위한 조직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명 친위부대, 친명 최대 계파 등으로 중징하고 혁신회의 측은 대통령 이재명 시대 대선 결전 준비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2기 체제 출범 시에 1천여 명이 참석하는 등 세력을 과시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이제 가장 중심적인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무슨 예, 의원 그런 회의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을 그냥 갈아엎는 겁니다. 그냥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 사람들 목표는 딴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는 특보였고 지금은 이제 광주 광역시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강위원 씨입니다. 예, 올해 50이고 예, 뭐 딱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월간 중앙에 2023년도 11월 기사인데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력을 바꾸자는 겁니다.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세상을 바꾸 판을 엎을 겁니다. 이거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을 판을 엎어가지고 우리 세상으로 만들 겁니다. 그 이야기죠. 강위원 그 당시의 특보 지금은 광주광역시 국회의원이 이 운동을 조직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심적인 인물인데 이 딱 한 문장에 이런 기자가 아주 핵심적인 그런 표현을 잘 꼬집어냈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력을 바꾸자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을 바꾸자는 겁니다. 세상을 업자는 거죠. 그게 이 양반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세상을 업기 위해 가지고 그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기존의 노동에 기반을 둔 복지국가가 아닌 기본소득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체제가 필요합니다. 사회를 업자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쭉 흘러가는 모습들을 대부분 일상이 너무나 바쁘고 뭐 살기가 이런들 뭐죠 분주하니까 이걸 잘 못 보지 않습니까? 그 큰 흐름을 이 사람들이 뭘 추구하는 건지 업자는 겁니다. 엎어가지고 우리 세상을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들이 이제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집권이 되게 되면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하겠죠. 체제가. 그리고 그 체제에 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 강위원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뭐 기본소득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체제란 것은 세계사의 흐름하고 완전히 역주행하는 거죠. 관계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차피 자기가 옳다는 쪽으로 여러분들 갈 수밖에 없으니까 완장을 찬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한말에도
쇄국을 외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나라를 끌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반 대다수의 여러분들 민중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나라의 앞이 참 깜깜한 거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각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냥 역주행하는 사회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은 선거가 장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들이 완장찬 사람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국가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뭐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외쳐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미 장악이 됐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